유튜브 운영 초창기에는 그냥 막 만들고 편집하고 올리기에 급급했는데 의외로 유튜브 운영하다 보면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생각보다 도움되는 게 있더라고요.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. 네, 뱀마부부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뱀마부부츠 채널의 뱀문입니다. 사실 유튜브 운영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되게 쓰고 싶은 영상 많고 또 효과음 되게 구하고 싶고 이런데 의외로 어디서 다운로드 받아야 될지 모르겠고 이럴 때 고민될 때좀 있단 말이죠.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요 상단에 www다만 빼고 ss만 이렇게 붙여주면 요렇게 save from .net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비디오가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근데 요 버튼 누르지 마시고 나는 저퀄로 with low quality로 다운받겠다라는 버튼 누르면 요렇게 이제 생성이 돼요. 그래서 720p니까 HD까지는 다운로드가 가능하네요. 그래서 HD로도 제공을 하니까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? FHD는 사운드 없이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버튼 누르면 보시면은 이제 이런 광고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. 요건 꺼주시고 이렇게 지금 다운로드 되는 거 보이시죠? 그래서 이런 파일들을 여러분들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그대로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죠. 필요에 따라서 소장하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그거를 좀 활용하고 싶다. 뭐 광고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 영상에서 자료화면으로 사용하고 싶다 등등. 무료 효과음을 알려주는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그대로 이제 음성 부분만 분리시켜서 활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. 어쨌든 영상은 저작권과 라이선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고 또 재편집 가공하거나 출처 안 밝히고 쓰면 문제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좀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해주세요.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타임스탬프 기능인데 이거는 예전부터 이제 타임라인을 나눠가지고 바로 이동할 수 있게끔 많이 썼었어요. 근데 거기서 한 단계 좀 진화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챕터 기능이라고 해서 요즘에 유튜버 분들 올리신 영상 보면 이렇게 구간별로 탁탁 단위가 나눠져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, 요거는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실제로 타임스태프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. 요거,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왔는데. 안습이네. 요거 제가 타임스태프를 적용을 안 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, 이거 같은 경우 여기 지금 뭐 전체가 한 10분짜리 영상인데, 뭐 아무것도 안 나눠져 있잖아요. 근데 요거를 제가 한번 타임스탬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능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. 그래서 기본 시작점은 이렇게 꼭 0000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. 인트로. 그리고 0130 30이니까 스마트폰 카메라 앱 필믹 프로 소개.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세 글자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. 세 글자 이상은. 그러니까 이게 두 글자, 뭐한 글자, 두 글자, 뭐 이런 식으로 됐으면 이게 활성화가 안 돼요. 그거 꼭 주의하시고. 그리고 0746 같은 경우, 지금 되게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 속인데, 746에 보면은, 이거 같이 한번 붙여놓을까요? 살펴보기. 총 타임스탬프가 세 개가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. 잘 적용되는지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. 저장. 잘 돼야 될 텐데. 저도 잘안 썼던 기능이어서. 이제 한번 들어가 보죠. 보세요.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분되어 있는 거 보이죠? 여기부터 여기까지. 그래서 마우스 오버를 하면 인트로. 그리고 스마트폰 카메라 필믹 프로 주요 기능 소개 여기까지. 그리고 여기부터는 챕터를 이렇게 나누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. 피커를 설정해서. 그래서 스마트폰 카메라 설정 살펴보기에서 여기까지니까. 구분지어서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. 이게 되게 좋은 거죠. 그리고 사용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바로 클릭하면 그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상 올린 다음에 좀 약간 러닝타임이 길다. 그리고 내가 좀 구분을 지어주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한번 타임스탬프를 한번 잘 활용해 보시라는 거. 주제 강연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한 영상에 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소개한다든지 이럴 때좀 이용해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 단축키를 알고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영상들 많이 PC로도 작업하시고 이래저래 많이 쓰실 텐데 이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. 하시다 보면 단축키를 알아두면 되게 유용할 때가 많거든요. 이제 영상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 전체 영상 1, 2, 3, 4, 5, 6,
7, 8, 9 숫자키를 누르면 전체 100%에서 10%, 20%, 30%, 40% 단위로서 넘어갈 수 있어요. 그리고 M을 누르면 Mute 음소거 기능이고 이제 F를 누르면 Full 전체 화면으로 보는 거 그리고 다시 이제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는 거 이렇게 이제 단축키를 활용하실 수 있고 10초 전 J 그리고 10초 뒤 L 그래서 이 단축키 버튼을 좀 잘 외워두시면 여러분들이 유튜브 직접 올린 영상이나 편집했던 영상들 확인하는데 꽤나 유용하겠죠? 여러분들께 오늘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알아두면 좋을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.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. 다음에도 또 더 좋은 꿀팁으로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들 그때까지 안녕! Du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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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